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창세기적으로 대답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복 주시며 가라사대. 복 주셨다. 복이 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복의 방법이 다 틀리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 소위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됐더니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행복하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사는데 항상 행복하지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방법에 의해서, 방법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를 원하시는 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되고, 그 행복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에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워서아 아내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함께 더불어 가족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보다 먼저 사용하는 관계가 있어요. 선행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담은 하나님 먼저 만났지, 아바를 먼저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란 말이죠. 언약 관계를 이루시기 원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하길 원하셨는데 불순종해서 그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함께 더불어 살 때에 사랑의 관계 속에 살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신앙은 관계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소명이에요,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그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 때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욕심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탄식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사랑과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거기에 내 삶을 태우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그 삶의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 콜링,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이다네그 선한 일이 뭐냐 착한 일 하고 다른 사람 돌봐주고 뭘뭐 그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큰 거죠 에,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은 착한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거든요 착한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그랬고 착한 일이 뭡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그 일이 바로 착한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선한 일이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선교 명령이요. 선교 명령. 또한 가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상당히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러한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그걸 찾아내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때로는 써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 소명을 이루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 우리가 잘 알지요. 어, 지금 사울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년째 갇혀 있었어요. 당시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지금 감옥 생활은 뭐 그때 비하면 호텔 생활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laughs>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 감옥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어요. 뭐 12절에 나의 당한 일, 또 13절에 나의 매임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 감옥 생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 고난보다는 어떻게 복음의 사역이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aughs>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사도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넘버원, 처음에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는 고난을 <laughs> 기회로 여기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때에 희비애락이 교차가 됩니다 믿어도 또 사명이 있어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우의 현실이죠.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와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여기면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 3 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laughs>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메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감옥에 갇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옥에서 다 드러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그 간수들에게 전도해서 그가 크리스천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이 그저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통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차원으로 머물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내가 풀어지면 감옥에서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 순간 자체가 고난의 시간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알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고난을 바로 복음 전파의 기회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빌리뽀 교회 빌립보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얘기가 나오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언제 풀어지나 견디면서 꾹 참으면서 아 힘들어 그러면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결국 거기서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예수 간수를 구원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은 이런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다그 다음에 꼭한 가지가 더 따라붙어요. 아멘 했는데 나중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봉사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나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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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미루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고난의 이때가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좀더 수준이 더 한층 올라가길 원해요.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고통을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우리 믿음의 차원이 한층 더 높아져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고백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늘 기억해야 될 그러한 하나의 센텐스가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해야죠. 비행기가 공기가 있어야 공기라고 하는 건 저항이잖아요. 막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지 못하게. 근데 그것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썰핑 타는 사람들, 파도 타는 사람들도 보면은 파도가 있어야 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썰핑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를 기다려요. 그래서 큰 파도가 오면 그것을 타고 막 신나게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찬양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옛날 그 모택동의 공산혁명 후에 기독교가 막 박해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에, 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수용소에 갇혀서 18년을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근 그분도 감옥에 갇히셔서 견디기만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울가가바울가가 세도발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것한 가지 있는데 그분은 한번 그분이 한번 노역을 하게 됐는데 화장실에서 인분을 푸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근데 공중화 사장식이기 때문에 그 인분 에, 푸는 곳이 저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넓은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어 그런데 너무 냄새가 지독하니까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고 간수들도 에, 지키는 사람 보초 보는 사람들도 감독하는 사람들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시편도 외우고 찬양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나는 주님과 멋진 동행을 했다. 다른 누구도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구덩이는 나만의 정원이 되었다. 냄새나는 그 분뇨들이 있는 인분이 있는 그 구덩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그러한 정원이 되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밖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에, 이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나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두 가지 투기와 분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착한 뜻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하기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 또한 그룹은 시기와 분쟁 사도바울에 대해서 시샘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바울의 영향력이 크니까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잘됐다. 이제는 우리가 뜰 때다. 오히려 사도바울이 지금 잡혀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을 비난하면서 또 자기들의 사역을 막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한 그룹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사도바울이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하면서 사도바울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거기에 상처를 받고 거기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방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시샘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투장한 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나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어떻든 그리스도가 전,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합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가 좀 불명예스럽게 되어도 교회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만 확장된다면 나는 할렐루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그 속에 있는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죠. 그 상담의 원리가 뭡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슬픔은 슬프고 화나면 화나는 거를 그대로 표현해서 그래서 뭔가 릴리즈 시키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또 상처받아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뭐냐? 상처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회복을 시켜도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그래서 그 소위 그 내적 치유 세미나라든가 이 상담 세미나 가보면 은 왔던 사람들 또고또고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런데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회복이 된것 같아요. 가보면 또 현실이 어렵거든요. 또 상처받아. 또 세미나가 있다면 또 가서 또 울고 울고 하면서 회복이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상처 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디펜드돼 있으면요, 즉 사람만 볼 때에 나만 보고 사람만 볼 때는 우리는 상처받게 돼. 요 다만 생각하니까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사람에게 딥밴드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상처받지 않고 행여는 누가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을 금방 회복시키며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사명과 목적을 가진 사람은 상처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정해 주는 것이 그 동기가 무엇이던 간에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했 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거기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험집 문제를 찾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면 내가 올라가게 돼요 결국 어떤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명이 없을 때 내가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비전과 그 목표가 없을 때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 가지고 사람을 볼때 장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단점을 보고 또 잘못된 것을 보고 그러면서 흠집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반하고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이해타산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속에서 생기는 것이 교에서도 회 보면은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논의 있어요. 친한 사람들은 그 사람 잘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 열심히 일하는 분하고 뭔가 관계가 좀 틀어지면 확또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그분이 하는 일이 해석이 되고 편이 달라진다면 그건 뭐좀 이상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소명을 가진 사람은 나하고의 관계 상관없이 어떠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떠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큰 마음, 넓은 마음, 비전이 있는 사람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국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 7 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명이라는 게 결국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면 증거하는 자답게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그냥 성경 한 구절만 딱 붙들면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외워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어 하시면 끌라. 예. 이 구절은 다른 건다 불타 없어져도 이 구절 하나만 있어도 우리겐 에소망이 있는 이게 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단한 센텐스가 있지만 거기서 두 단어만 찾으면 돼요. 한 가지는 뭐야? 사랑. 또한 가지는 영생. 복음의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이 뭐냐?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게 뭡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벌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면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 된 공동체를 가지고 만들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왜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 목적을 기억해야 돼. 그걸 잊어버리면 거기서부터 하나 됨이 흩어지기 시작합. 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교회 의 목적이 뭐냐? 우리 특별히 연합 감리교회선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Making disciples to transform the world. 제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주셔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서로 노력하면서 도와주면서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뭔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쓰임 받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 함께 나갈 때 거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릴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잊어버릴 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또한 가지는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영생이 뭡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laughs>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무슨 일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서로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을 듣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는 그 모습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죽음을 극복하고 또 죽음을 유익이라고 할 정도로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죽음을 초월해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축복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 영국의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 헨리 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헨리 벤이라고 하는 분은 <laughs> 18세기 인물인데 그분이 선교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래요. 그데 그분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굉장히 나중에 아프게 되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앞으로 2주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laughs>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2주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할렐루야 정말로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엔도핀이 확 나와가지고 2주 살아야 되는데 3개월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니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있는 자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laughs> 기독교 역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에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선포했던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찬송하는 2장, 3장, 4장 송영 영광송의 가사예요. 일세기 때부터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선포했던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 순교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모습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다른 문제에 뭐 뭐가 어렵겠어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고난도 기회로 만들고 상처도 치유하는 능력.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믿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목표와 사명을 갖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진 자로서 살때 와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위기로 기, 기회로 만들고 상처는 상처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